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만나보는 브랜드고요. 네네. 저희가 꽤 긴 시간 동안 특집으로 다뤄볼 브랜드입니다. OBN이 올드 블루드 노이즈 인데버스라는 브랜드의 다크스타 패드 리버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BN이의 다크스타 패드 리버브는 긴 잔향 패드를 만들어내는 페달입니다. 리드 아래 노이즈와 무드를 설정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페달이고요. 다크스타의 리버브 시그널은 피치, 딜레이, 크러쉬 세 가지 설정이 가능한 모드를 통과하게 됩니다. 컨트롤 1과 2는 선택한 모드에 따라서 용도가 변경되며 피치 모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옥터브에 대한 두 개의 독립적인 피치 컨트롤로, 딜레이 모드에서는 딜레이 타임과 피드백 컨트롤로, 크러쉬 모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옥타브에 대한 피치 컨트롤과 비트 크러쉬 컨트롤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리버브 페달에 세 가지 모드를 더해서 소위 말하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쉬머 사운드라든지 딜레이 사운드라든지 이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페달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버브는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믹스할 수 있는 믹스 노브와 리버브 디케이 값을 조절하는 컨트롤 노브로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다크스타에는 두 개의 풋 스위치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펙터를 온오프하는 바이패스 스위치와 홀드하고 있는 동안 리버브 이펙터가 활성화되는 모멘터리 스위치를 제공해 스테이지에서 연주자의 편의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익스프레션 스위치를 연결하여 더욱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리버브 사운드를 컨트롤할 수 있으며 내부 트림팟을 통해 출력 레벨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저희는 아쉽지만 오늘 내부 트림팟은 건들지 않고 팩토리 네. 세팅으로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일러스트 작가인 존 칼링의 일러스트가 이펙터 전면을 채우고 있어 멋진 룩스를 완성을 하고 있다. 약간 느낌이 근데 월러스 느낌도 좀. 네. 그리고 이게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여성 뭐 여성인 것 같고 뭔가 이때 여신이라든가 뭐 이런 걸 표현한 것 같은데 사실 약간 좀 괴랄한 느낌이 있긴 했어요. 좀 그 저는 이 선의 느낌과 네? 이 사람의 그림 느낌이 약간 그 이토준지의 느낌도 약간 좀 묻어나는 뭔가 약간 그 살짝 무서워요 그림이. 그리고 이전에 그 만화 중에서 몬스터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 몬스터에서 이 요한이 읽었어. 어렸을 때 읽었던 이름 없는 괴물. 이름 없는 괴물이라는 일러스트가 굉장히 닮아 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존 칼링이라는 작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러스트를 쫙 봤어요. 근데 이 선이 굉장히 뭐랄까 약간 정신병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낙서한 듯한 뾰족뾰족뾰족한 좀 거칠군요. 그 이렇게 이 그림 치료라 그러잖아요. 정신과 치료 중에서 그림 그려보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테스트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가서 그림을 그리면 당장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아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일러스트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구매할 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 익스프레션 페달 연결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1과 2가 있는데요. 피치, 딜레이, 크러쉬 모드 선택 시 각 모드에 맞게 용도가 변경되는 노브입니다. 피치 모드에서는 플러스 및 마이너스 옥타브 피치 컨트롤로 사용되며 딜레이 모드에서는 딜레이 타임과 피드백 컨트롤, 크러쉬 모드에서는 피치 컨트롤과 비트 크러쉬 컨트롤로 사용이 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리버브 디케이 값을 조절합니다. 모드 셀렉터, 피치, 딜레이, 크러쉬 세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홀드,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리버브 이펙터가 활성화되는 모멘터리 스위치입니다. 바이패스, 이펙터를 켜거나 끕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드가 피치 모드로 되어 있고 모든 노브는 12시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그림은 굉장히 괴랄한데 네. 일단 기본적 지금 모두 노부가 12시에 네. 가 있는 거는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좀 신비롭다. 맞습니다. 신비롭다가 좀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소리가 나고 물론 요즘 리버브 페달 다 좋지만 지금 이 페달이 지금 추구하는 거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소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없는 사운드를 만드는 건 아닌데 이 조합률로 비율이잖아요. 결국 뭐 커피를 하나 만들더라도 그쵸? 비율인데 그쵸? 그 비율 자체를 좀 신비롭게 갖다.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드리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모드 셀렉터를 딜레이로 바꿔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갑자기 좀 꺾었는데 그 아름답게 표현하려면 아름답게도 표현되는데 지금 방금처럼 약간 이상하게 꺾어버리면 그쵸. 굉장히 좀 어둡고 무서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다크스타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약간 이 환상적인 사운드 때문에 멍 때리면서 은총 씨 연출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밴드를 하고 있는 밴드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하는 포스트락 밴드예요. 이 홍대 씬에도 몇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항상 이 약간 비주류 음악이다 보니까 자주 모여서 공연들을 같이 해요. 자주 모여서 공연들을 같이 하면 약 3시간에 걸쳐서 보컬 없이 공연이 진행이 되면 연주자들도 피곤하고 관객들도 피곤하고 근데 이게 약간 이 틈새 시장이거든요. 틈새 시장인데 은총 씨 연주를 듣고 있으니까 은총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이 음악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음악을 접해보면 은총 씨 개인적으로 하는 밴드도 그렇고 뭐 이제 세션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은총 씨가 또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음악들도 그렇고 들어보면 정말 어떤 장르 하나에 매여 있지 않고 굉장히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은총 씨가 만약에 이런 앰비언트 사운드로 앨범을 내기 시작하면 이 생태가 위험해지겠다. 우리 쪽 밥그릇을 뺏기겠다. 생태 교란종으로 나타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 리버브와 딜레이의 공간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연주자다. 네. 평가를 감사합니다. 갑자기 김은총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크러쉬 모드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이게 이거는 자꾸 사람이 괴랄하게 치게 만드네요. 이게 뭐 이렇게 가다가 자꾸 이상한 걸 치고 싶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 같은 거 듣다 보면은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쵸. 휙 틀어버리고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저도 좀 그렇게 이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아트를 그리신 이 작가님도 약간 좀 괴랄한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 아까 그 이름 없는 괴물이라는 그 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네? 굉장히 그 정말 이 사람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심오를 넘어서서 이걸 보고 나면 사람 기분이 굉장히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공포 영화를 보고 났을 때 기분이 안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좀 무서웠다라는 느낌이 강하다면 몬스터 같은 것처럼 사람의 인간의 내부적인 걸 건드리는 거 보면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사악해질 수 있고 사악해질 수 있고 정말 좀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 이 팩터를 다루니까 연주를 하면서 자꾸 제가 막 괴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차다가 갑자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을 누가 봐도 이렇게 뭐 어떤 화면이 있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그 그림을 싹 그려놓고 마지막에 이제 그 그림에서 갑자기 이상한 데로 튀는 거죠. 그 그림을 찢는다든지 찢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지. 초상화를 이쁘게 그려놨는데 여자의 얼굴이야. 뭐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을 그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죽은 시신의 그림이었다. 약간 뭐 약간 이런 그런 애니메이션들 보면 그런 막 약간 괴랄하고 사람 소름 끼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연상법을 주게 되는 양면성을 갖춘 그런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특히나 이 크러쉬 모드로 가게 됐을 때 다른 이펙터에서는 이 피치를 사용했을 때 이제 다른 이펙터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쉬머 사운드 맞아요. 그리고 딜레이 같은 경우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었다면 이 크러쉬 모드 비트 크러쉬가 적용이 된 모드로 갔을 때는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만들어낸 모든 사운드를 그냥 단순하게 이펙터 하나로 맞습니다. 만들어낸 사운드다. 다른 별도의 딜레이나 다른 별도의 리버브를 걸지 않고서도 이런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다뤄봤던 워시와 같이 마지막 단에 이펙터 마지막 단에 하나의 이 공간계 이펙터를 올려놓음으로써 완벽한 사운드를 또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페달이 아닙니다. 진짜 멋진 페달이네요. 이거는 정말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오늘 리뷰하면서 노브도 안 돌렸어요. 뭐 근데 노브를 굳이 돌리면서 리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건 여러분 직접 오셔서 돌리고 있죠. 이건 정말 이걸로도 너무 충분한 사운드가 그렇습니다. 저희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연주를 하시고 계신 동안에 제가 이제 홀드 스위치를 누르면서 어떤 사운드 변화가 있는지를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하게 컨트롤 노브들 좀 돌려보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약간 황병기 미궁 딜레이 모드에서도 한 번만 들어볼게요. 딜레이 모드입니다. 아 형님 갑자기 미궁이라고 하세요. 황경기 미궁. 이거 아시는 사람 별로 없는데. 갑자기 링 영화 링 비디오를 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 정말 이런 느낌이에요.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과 가장 추악한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페달이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다크스타 패드 리버브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판타지부터 스릴러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비로워요. 정말 신비롭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까도 뭐 제가 뭔가 그림으로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괜히 이제 좀 더 뭔가 이건 아트적으로밖에 좀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또 다시 약간 좀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아름다운 거를 보고 가장 신비로운 거를 인간이 탐하고 싶어하지만 그걸 탐했을 때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쵸. 결국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한다던가 이렇게 뭐 좀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약간 그런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저도 어디서 뭐 그 들은 건데 인간이 우라늄이 뭔지 모를 때 이 그거가 너무 신기해서 그 마을 부족에 둔 거죠. 막 그 앞에서 막 절하고 막 만지고 막 이랬는데 결국 다 죽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페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숙제를 네. 전해주는 페달인 것 같네요. 저는 다크스타 한 줄평을 드리자면 지킬앤 하이드 라고 드리고 싶네요. 이 정말 다른 이펙트에서는 조금 접근하지 않았던 부분 네. 크러쉬 모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덤으로 선사를 하면서 이 연주자한테 음악적인 영감을 불러일으켜준다. 저는 아까 은총씨가 연주하는 내내 보면서 약간 모과이가 내안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런 소리가 나고 있어요? 이제 꺼줘야겠죠. 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5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약간 느낌이 요즘에 다시 이펙터 신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높은 점수를 받아가는 좋은 이펙터들을 많이 만나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되시면 매장 오셔서 새로 입고된 이펙터들도 많이 만나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올드 블루드 노이즈 인데버스의 이펙터들을 앞으로 쭉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다소 생소하지만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